이게 지금 바닐라 독일인데 이제 모델 장착해가지고 공산이 추가가 됐어요. 원래 이거 이제 외국 모드인데 이제 국내에 한 분이 풀 한패를 하셔가지고 딱 이렇게 돼 있네요. 보기 좋게. 그래서 나름 자세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루트도 한두 개가 아니죠? 쏠린 쪽에 붙는 것도 있고. 야, 쿨한패 이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다 했다? 자, 히틀러 추출을 먼저 가야 돼. 일단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애정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거 보면 그만큼 이제 재밌다라는 거니까 한번 해봐야겠죠? 히틀러 컷. SSS 클래스 리터너 01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힘 넣어서 오고. 너는 차라 빨리. 멀리 또 구질구질하게 버텨 잡고. 오케이. 다 죽었고. 그다음 강제 수용소 폐쇄. 요게 보자. 이제 히틀러 지도 하에 원래 공산주의자가 그 되게 압박을 받았죠. 수용소 보내고 막 했거든. 근데 이걸 이제 수용소를 폐쇄시키고 정치범들 사면 끄집어냅니다. 다시. 헬만. 아, 요게 조금 그런가? 야, 이거 에른스트 텔만이 문제네. 공산주의자 지도자인데, 공산당 지도자죠. 얘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붉은 총통을 원하지 않는다. 회사 인터내셔널 또는 유로 코미즘 포커스 트리로 이동할 거면 강제 수용소 폐쇄 중점 완료하기 전에 프레임을 죽여야 된다고? 유로 코미니즘 딱 봐도 이제 전체를 공산화시키는 느낌? 뻔할 뻔짜죠? 발칸까지 영국 제도. 그다음에 제4 인터내셔널 가입은 스칸디나비아. 뭐 이것도 비슷한데? 아, 남미까지. 이거는 좀더 크게 제4 인터내셔널이니까 아예 남미까지. 여기 좀 사이즈 크네. 요거는 이제 유럽 쪽에 약간 돼 있는 거고, 얘는 남미까지,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까지도 한번 넘보는, 아메리카까지 접근하는. 붉은 발칸? 배신당한. 와, 이거 뭐다 전쟁인데, 그냥? 영프를 꼬드기나 이게? 안파시스트. 아, 그렇지. 지금 파시즘이 없으니까 영프를 데리고 오고. 아니, 그러기엔 또 괴랴 중점을 주긴 주는데. 뭐야? 일단은 협력했다가 조지라 얘 말인가? 야, 그러면 오는 쪽이 공산화 다 시키거든요. 이쪽 두 개가. 근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전쟁 안 하고 공산화를 시키는 건데 오래 걸지 않겠어요. 지지율도 40% 이상 돼야 되고. 굳이 전쟁 안 하면 약간 노잼 스멜이라. 그니까 맞아. 좀 보면서 해야 돼 이거는. 유로 코미즘은 좀 재미없을 것 같고. 스탈린도 빼고. 그러면 이제 제5 인터내셔널 아니면 제4 인터내셔널, 이거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전쟁을 할 거면 요게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제 오로 갈까? 오케이. 제 오로 가보자. 그러면 뭐 델만 안 죽여도 되네, 델만. 레버로 돌아. 안 죽여도 되고. 일부 노동자들이 무기판을 거부했다고? 어허, 이런 소총과 유관총을 훔쳐. 세포 또르는 프롤레타리아 정신. 히틀러 독재자가 몰락한 후 투쟁의 날을 아직 잊지 못한 노동자 농민들은 다시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 자,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인기를 더 얻고 있습니다. 자, 에른스트 텔만을 위주로 당수지까지 지금 가고 있고요. 아이씨, 대전 같은데. 국민들은 이제 카이저도 안 믿어. 모든 걸 이제 부수자. 그러다 보니까 적색 전선이 형성됐다. 볼셰비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파업을 해야 된다. 비동맹을 박살내자. 아, 파업 시작됐죠. 총파업. 베를린, 슈투트카르트, 미넨, 함부르크, 대도시. 자, 이게 총파업이죠. 우리는 급히 뭔가를 해야 된다. 자, 독일 의회에서 회의를 소집하십시오. 뭐 노동자들 난리 났죠 지금. 뭐 붉은 색 별표, 악과 망치.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베를린 난리 났고요. 자, 스토리를 봐야겠죠. 오늘 아침 독일 의회에서 자유당과 군주당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근데 그때 동안 자, 무장한 차량 행렬이 문을 열고 행진을 해버렸는데, 공산주의자 이제 군사조직이죠. 홀로 지금 진입을 해가지고 자, 임시정부 전체를 체포하겠다 선언했지만 자, 이들은 투쟁 없이 항복을 했다. 뭐 이러면 이제 그냥 바뀌는 거 아닌가? 근데 다른 도시에서 지금 공산당 정부가 집권하는 거 막으려고 군대를 또 모았네. 이 뭐야 이 페널티는. 장군들의 극도로 의심스러운 지지. 이게 또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인가? 뭐야 이거. 밀긴 밀거든요. 장비도 뭐 많이 정해놔가지고 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총장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로스. Ziel anvisiert. 아까처럼 또 잘라 먹기 시작하면 뭐 그냥 이길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마켄젠 이거 핵심 용토 공방이 좀 센데. 저것 때문에 그런가? 흑진파 반핵무파 모든 반체제 인사들을 해외여행? 와, 연구속도 이건 이거 해외여행 보내면 다른 나라들이 너무 호재인데 이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참. 공산 애들이 문제가 이거야. 숙청을 너 빡세게 좀 적당히 하면 되는데. 야. 근데 뭐, 이거 또 죽이면 어떡해. 와.
많이 잡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아니 공산 장군들이 이거 너무 좀 이럴 바에는 그냥 아니 기존에 있던 장군들 쓰는 게 아니 이게 공산? 전혀 쓰고 싶지가 않은데 이걸 얻겠어 이걸 롬멜 지금 뭐 에르빈 폼 비츠레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자 스탈린 비난 자 에른스트 텔만 이제 급이 있다 이거지 스탈린을 존나 까버리는데 자 소련 지도부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겠다 분명하지 않다 제3 인터내셔널은 스탈린주의 지도적의 결과로 썩었다. 제4 인터내셔널은 지금 너무 약하다. 3, 4가 안 되니까 이제 5로 가야 된다. 자, 공산 독일은 이제 5G로. 자본주의 노예제와 왜곡된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해방을 할 것이다. 주포를 그러면 몇 개 더 될까? 레이더 사통도 없고 그런 느낌. 그러면 그냥 아예 이거 국사포 가가지고 보병들 박살낼까? 뭐 초반에 애들 해봤자 뭐 보병밖에 없을 건데. 일단은 국사포로 가. 나중에 이제 포는 바꾸면 되고. 일단은 국사포로 간다. 포션박. 장갑? 주전은 너무 좀 크다 그죠? 용접으로 가자 플레드미쉬 디젤 이제 속도가 좀 나오려나? 보자 워썬더 짬밥으로 봤을 때 전차병이 가장 좋아할 부품들 이게 뭐가 있냐 일단 병사장갑 필수 이 수직은 안 돼. 이 전차병들 마음이 이제 약간 느껴지는데 한 방이라도 버틸 수 있는 경사장갑 필수입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유폭 방지 이것도 필수고 이거 없으면 애들 되게 스패한다고. 그 다음에 연막? 아 기총도 좀 있긴 해야 되는데 스커트? 방어 2에다가 돌파 1? 배도 끊어먹을 낙지빔 필수. 그래, 스커트 달자. 연막이야, 뭐, 경사장갑이면 챙겨내겠지. 그렇지. 자, 오스트리아 소비에트 공화국은 78.6% 통일에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자, 무난하게 합병이 됐습니다. 바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바지나 극혐인데. 뭐야? 야, 이 프랑스 첩보망이 잡히면 이거는 아, 이게 뭔 쪽이야 이게? 완벽해. 아, 폴란드가 아, 이게 체코 쪽에 빠졌네. 이게 아 전설을 이렇게 쓰고 있구나 통째로 아 그러니까 이게 밀리지 이거 근데 본토를 막을 수 있는 그 부대가 없네요 멍청한 놈들 체코는 버렸어야지 덴마크도 밀겠다 아 이거 아 좀 부족한데 잠깐만 이거 가지마 이거 윌슨이 있는데 이거 좀 물릴 수도 있겠다
자, 이거,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누가 기레를, 기레가 몇 개야, 이거? 몇 개 깔려있는데, 기레? 아니, 뭐, 기레가 900개야, 이거. 다음 사람들, 이거, 빼야 되나? 어,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저게 뭐, 떨. 휘파다 다 죽겠네. 어우, 씨. 빨리 봐서 다행이다. 못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너무. 아니, 그. 뭐지? 42년 프랑스인데, 그래도. 왜 이렇게 잘 밀리냐? 이 모드가 공사만 추가시킨 거지. 연합을 너프 시킨 건 아닌 것 같은데. 참호도 다 안 뽑았는데 왜 이렇게 세냐, 이거. 아, 그래도 한 40년도 넘어가면 연합이 좀 센데. 리눅스가 좀 잘 안 뚫리긴 해요, 이게. 쌓여가지고, 연합이. 근데 이번에는 부대도 너무 없고. 이대 이야긴 하구만. 에? 이게 엘랑스? 아니, 이 녀석도 이렇게 약했던 거냐고. 이게 없어. 무조건 나와야 돼. 어? 아, 데뷔전? 아, 건방진 노르웨이 하면 되죠. 대박살, 오케이. 어, 레더 아주 위풍당당 좋습니다. 호위함대 하나 잘라먹었죠. 많이 잘라먹은 거 아닌데. 먹은 게 어디야. 다 먹었고. 이 롬멜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 막을 수 있냐. 이런 것도 잡아주고. 자, 요 포트버스 밀면 티가 나올 거예요. 어. 아, 미국 왔네요. 미국 뭐 지금 오면 뭐 할 거 있냐? 없앤데. 영국 뒤지고 오면 뭐 하나? 이미 바다는 끝났다고. 우리 드림치가 꽉 잡고 있다고, 바다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거는 소련이 보이죠? 불가리아도 조져야겠네. 조지러 가자. 자, 조지로 가볼까나? 소련이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대규모 대 대규모 싸움이거든? 자, 여기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 이기겠죠? 소련 상태를 좀 볼까요? 소련군이 어떻게 상태가 좀 됐을까? 아이고, 어, 공 꽤 있네? 전투기 한 4,000대 있는데? 뭐야, 너네 없진 않구나. 육군은 270. 아니, 좀 부족하긴 하네요. 기갑이 근데 40? 근데 편제가 구려. 많긴 한데, 이거 짝퉁이구만. 진짜 개구린데. 그리고 루마니아는 그 빼자 그냥. 써봤자 보급 안 되고 분명 남기네. 그래도 뭐 믿을 거는 기가밖에 없다. 보병이 돌파가 안 되니까.
기갑이라도 어떻게 잘 해야지 뭐. 하냐. 기갑이 한 건 해줘야지. 아니 결국에는 사막으로 오게 되네. 아니 이게 운명인가? 사막은 안 보내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또 뭐 어쩌다 보니까 또 사막까지 그냥. 야 이게 참 운명은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게 맞는 말이여. 로고드라 사막이구만. 기갑이 세긴 센데. 아니 이것만 봐도 얼마나 저 서른 쪽이 지금 기갑 쪽에 펼치를 넣어놨는지 알 수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아니 사막도 이 정도인데 온 놈의 소련 땅은 그냥 뭐 들어갔다 하면 뭐 씨. 아 이거 더 가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롬멜이 맨날 하던 그 실수 아닙니까? 상부에서는 밀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밀리니까 신나가지고 더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냥 독이 돼버리는 진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굳이 이거 늘릴 필요가 없는데. 소련을 끝내야 되는데. 어 약간 롬멜의 마음이 이해가 될지도. 막상 해보니까 아, 막 더 가고 싶네. 아니 적들 잘 밀리니까 이거 어떻게 참음 이거. 뭐 그냥 때리면 밀리는데. 아, 가야지. 아 이게 안 되는 건 아는데 이게 몸이 이게 계속 가라고 해. 그냥 손이 움직이네. 아니 미군 그냥 쳐발리는 거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와 아 여유만 있으면 뭐가 되는데. 어? 뭐야? 아니 이거 갓 모드였네. 아씨. 아니 내가 이런 모드를 몰라봤네. 뭐 그냥 적당히 먹으면 썰인 치는구만. 그래 이게 정상이죠. 또로치키로 가. 플라닝보다는 또로치키지. 정통 또 이제 맛집 같은. 어? 어서오고. 딱가리 어서오고. 반갑. 근데 부양을 썼기 때문에 보급이 좀 된단 말이죠. 내 나이 샹구 씨. 부양이 좀 살긴 해 이거. 보급 된다는 거. 이게 원래 해안방안 입장에서는 보급 안 되는 걸로 막아야 되는데 보급 돼버리니까. 달려 이거 달리다 먹잖아. 왜 안 달려? 그냥 달리면 다 죽는다고. 미국놈들 약해 빠져가지고. 소련이랑 3년 동안 죽어라 싸운 이 독일군을 못 막는다니까. 너무 세서. 밀면 되는데 씨. 200. 그니까 소련이 다 밀어줘요. 이게 얼마나 편해. 원래 같았으면 제가 지금 또 아시아 달려가가지고 막 만주 틀어막고 또 한반도에 뭐 기지 설치하고 또 중국 밀고 이래야 되는데 저 그럴 필요가 없잖아. 놔두면 다 밀어주니까 이게 정말 편한 거죠. 뭐야? 이제 대부분의 여강들이 우리 동맹 통제하에 있으므로 우리는 마침내 전 세계의 사회주의 가치 아래 단결하여 사회주의 세계 공화국을 선포할 수 있다고? 뭐야 이게? 모든 주가 핵심주라고?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무슨? 아니 씨 인력이 안 보이는데? 이게 뭐고? 아니 이게 세계 노동자들인가?
아, 이게 진도백이네. 이거 뭐, 이거지. 아, 이거였다고. 그래. 아니, 인력이. 인력이 말이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있나? 소련 한정을 해도 너무 많아. 이거 중국까지 포함된 인력 같은데. 옳지 않나요? 누가. 전세계 박혀 맞지? 아직 근데 다 막힌 것 같아. 아직 조금 덜 박힌 것 같고. 와, 이거. 그래, 인력이 이렇게 늘 수가 없다고. 중국을 해도 이렇게는 안 되는데. 맞는 것 같아. 아니, 이게 전 세계가 다 되네. 야, 이거. 모드가 좀 깜빡하긴 하네요. 이게 아라곤 느낌이라. 맞아. 버프도 버프가 많진 않아. 버프가 한 줄 정도? 얼마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초반에 이제 정치력 관리 좀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소련 쪽에 개불려 가지고 고생했는데, 뭐 소련 쪽에 이제 방심만 안 하고 딱 하면 뭐 한 45년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요리 대규모 가지 말고. 예. 아, 오랜만에 괜찮은 모드구만. 만족스러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